안녕하십니까. 게임 익스플로라 지원서 발표를 맡게 된 김덕영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단 게임 소개, 기획유도, 마켓 분석, 세계관, 메인 시스템 설명, 유저 시나리오, BM 설명, 스케줄,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익스플로라라는 게임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윈도우고 게임은 액션 RPG입니다. 게임의 형태는 MMO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게임의 주 목적은 캐릭터를 육성하고 내가 육성한 캐릭터를 컨트롤을 통해 강한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요 타겟은 난이도 있는 액션을 좋아하는 헤비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익스플로라라는 게임의 뜻은 라틴어 익스플로라레에서 따온 이름으로서 뜻은 탐험하다 라는 뜻이고, 이 게임의 주요 테마가 탐험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공격을 상쇄시키는 공격 상쇄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게임은 이제 회피라는 개념이 존재는 하지만, 적의 공격을 피하게 되었을 때 뭐 일정 확률을 통해 그냥 빗나간 메시지와 함께 적의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데, 본 게임은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적의 공격을 나의 공격으로 상쇄시켜가지고 적의 공격을 무효화하거나 반대로 적에게 강력한 카운터를 입힐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속성 융합 시스템으로 아군과의 연계를 통해 내 속성 공격을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하여 보스의 강력한 공격을 합성한 속성 공격을 통해 파괴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상황 등을 헤쳐나가는 그런 변수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셋째는 직업의 구분이 없는 장비 역할 시스템으로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전직이나 직업 선택의 요소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역할군의 장비 아이템들을 모아, 예를 들어 체력과 방어력이 높은 아이템들을 모아 착용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탱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격력과 공격 스탯에 관련된 아이템을 주로 모아 착용한다면 그 플레이어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는 높은 난이도로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성취했을 때 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개발하는 게 기획 의도입니다. 이런 의도를 갖게 된 배경에는 이제 MMORPG가 점점 진보함에 따라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을 포용하려고 난이도가 점점 하락하고 이제 게임이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공한 게임 중에 다크소울이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기존에 성장했던 MMORPG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어렵고 불편한 난이도의 게임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게임을 모델링으로 삼아 현재 게임 시장에 아직도 어렵고 이제 높은 난이도를 가진 RPG 게임에 대한 수요가 아직 확고한 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 기획 방향으로서는 첫 번째, 높은 난이도로 성공한 게임 다크소울을 벤치마킹하여 정교한 판정으로 수준 높은 액션을 구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깊은 몰입감으로 새로운 지역을 탐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테마가 탐험인 만큼 플레이어가 이 게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는 여기 어디 지역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긴 정말 새롭다, 여기는 처음 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슈퍼플레이를 통해 남들에게 과시하고 또 스스로 뿌듯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켓 분석입니다. 매년 급성장하는 게임 시장, 하지만 PC 게임 시장은 성장의 제자리걸음입니다. 하지만 2017년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응답 53%, PC is worst important platform. PC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게임 개발자들도 53%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플랫폼인 PC 시장은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차기 작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대한민국 PC 게임 순위 1위부터 15위까지 이 중 출시 5년이 지난 게임이 12개, 즉 80%입니다. 세대교체가 다가오고 있지만 새로운 왕좌를 차지한 게임이 아직 너무 없고, 따라서 게임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차기작을 개발한 좋은 때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게임을 개발해야 할까요? 2017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PC 게임
게임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장르는 RPG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RPG 게임 개발을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RPG 게임을 개발해야 할까라는 의문에 맞이하게 되는데,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액션 RPG 게임, 앞서 말씀드린 다크소울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고유 IP까지 탄생해버린 게임인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르까지 생성해버렸습니다. 소울라이크라는 장르를 생성했습니다. 자, 소울라이크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RPG는 이제 친절한 난이도, 밝은 분위기, 쉬운 조작, 편리한 화려함을 표방하고 있다면, 소울라이크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어두운 분위기, 불편함, 투박함, 어려운 조작, 높은 난이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 어렵지만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유저들에게 도전 욕구를 불러오고 클리어 시 큰 만족감을 주는 게임을 소울라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게임을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뭐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는 일단 소모되지 않는 장르라는 겁니다. 장르는 소모되기 마련인데 소울라이크는 최신에 나온 장르고 아직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서비스 자체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라이브 경험을 얻을 수 있고, RPG 게임 특성상 성공 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장르의 개발이라는 경험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수년간 온라인 게임의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이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높은 개발 난이도라는 일단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고, MMORPG 또는 RPG 게임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소울라이크 장르가 대중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직 어필이 되지 않아 유저 유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 타겟 분석입니다. 스팀 스파이에서 소울라이크 장르를 보유한 유저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체 스팀 유저는 국내는 450만명, 국민은 3950만명으로서 이 중 핵심 타겟으로는 4%의 소울라이크 게임 보유자입니다. 국내에는 18만명이 소울라이크 게임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157만명이 소울라이크 게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타겟층으로는 전체 유저의 10%의 헤비 유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저를 게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소울라이크의 재미를 부각시켜야겠고, 뭐 일반 매체나 유명 스트리머를 통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타겟 유저를 게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역할군이 존재하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소울라이크 게임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얼리 억세스 접속 시 특전을 제공하며 컨트롤이 중시된 반격 요소라는 게임의 특징을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시된 경쟁작을 분석해서 게임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시된 경쟁작은 디아블로3를 선정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게임이면서 이제 같은 방식의 MMORPG고, 그리고 아이템 무한 파밍이라는 요소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디아블로3의 강점으로는 최고 수준의 스토리텔링, 핵앤슬래시 액션, 다양한 아이템 파밍의 재미, 그리고 고유 IP, 다양한 특성 스킬, 또 차별성이 뚜렷한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게임은 핵앤슬래시 액션에서 좀 더 진보된 정교한 논 타겟 액션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직업 제한 없는 아이템 착용으로 한 캐릭터가 보다 폭넓은 파밍의 재미를 할 수 있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3와 마찬가지로 진중한 스토리텔링으로 몰입감을 증대시킬 것이고, 파티원의 속성과 상호작용하는 속성 시스템으로 속성에 대한 재미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디아블로3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복적인 플레이로 일단 게임이 지루하다는 점이 있고, 자동 생성 던전이 이제 디아블로3의 메인 컨텐츠지만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3는 출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컨텐츠가 전부 고갈된 상태고, 게임 자체 난이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슈퍼플레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게임은 협력요소와 경쟁요소로 유저 변수를 추가해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고, 지속적인 패치와 관리를 통해 컨텐츠를 추가해 컨텐츠 고갈을 늦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생성 소스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바리에이션을 넓힐 것이고, 컨트롤러 극복 가능한 난관을 통해
유저에게 컨트롤을 하는 재미, 슈퍼플레이를 가능한 재미를 게임에 부여할 것입니다. 자, 익스플로라의 세계관입니다. 게임의 기본 배경은 친숙한 중세 유럽 기반 판타지 세계이며 여러 종족이 등장하는 세계입니다. 게임의 과학적 배경은 유럽 암흑기 수준의 과학으로 이제 주로 냉병기를 활용하게 되며 마법과 신이 존재하는 세계로 뭐 이제 신성력이라든지 마법이 등장함에 따라 전혀 어색하지 않는 세계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요 게임의 이제 주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대의 멸망한 마도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도 시대는 현재 시대보다 발달한 세계로서 마법 공학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는 세계입니다. 먼 옛날 지금보다 더 발달했던 마도 문명이 사라졌는데 그 사라졌던 자리에 뭐 끝도 알 수 없는 무적행이 등장했고 그 안에 마도 시대의 보물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아서 그 마도 시대에 남아있던 구덩이로 모험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는 전통적 클리셰인 복식을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자, 유저들에게 폭넓게 어필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통적인 클리셰를 차용하였고 따라서 복수라는 이야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리키와 마토 엘리사라는 주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등장인물은 메인 스토리라인 캐릭터로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이 리키, 마토, 앨리스라는 등장인물과 소꿉친구라는 설정으로서 이 인물이 이제 변을 당하게 되고 이 인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가 선택 가능한 종족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잡았고 요정, 마족, 인간입니다. 요정, 마족, 인간을 채택한 이유는 이제 기존의 게임 에서 너무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종족이 아닌 친숙한 종족을 채택하였고 캐릭터를 만듦에 있어서는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게 되는데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요정과 마족, 인간 3개의 종족을 모두 외모, 신체 특징, 그리고 게임 내 특성이 다르고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공격 모션이 다릅니다. 해당 게임은 논타겟팅 그 히트박스가 이제 적의 히트박스에 명중해야 공격이 성공하게 되는 정교한 액션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모션 자체도 밸런스적인 요소, 게임의 차별화된 요소, 종족의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3개의 종족, 6개의 캐릭터가 모두 공격 모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차별성입니다. 메인 시스템입니다. UI는 최대한 유저들에게 익숙한 UI를 채택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혼란을 야기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타 3인칭 백뷰로 게임은 제작될 것이고 또 유저의 경험, UX를 위해서 이 UI의 자유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작할 것입니다. 조작법입니다. 익숙한 조작법으로 유저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익숙한 조작법을 채택하였습니다. WASD 이동, 그리고 마우스를 통한 시점 이동을 기본으로 하며 게임 제작 시 단축키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서 유저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을 꾀합니다. 전투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게임 내 중앙에 조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조준점으로 적을 조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조준점이 굳이 적에 정확하게 조준이 되었다가 공격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이 공격 히트박스가 적의 히트박스에 명중해야 공격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공격 및 스킬을 활용하여 전투를 하고 스킬은 단축창에 등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모두 공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격 상쇄 시스템으로 상쇄가 가능하며 적의 강력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상쇄가 불가능하고 하키온과 속성용화 시스템으로 상쇄가 가능합니다. 마을은 일종의 로비입니다. 마을에서 플레이어는 여러가지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며 뭐 퀘스트를 받거나 아이템 감정을 하거나 다른 유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길드 컨텐츠 등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유저 시나리오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이 유저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점은 유저가 해당 항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대 준비와 공격대 진행 완료 사이의 이 텀은 공격대 진행 완료에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저는 일단 접속하게 되면 일일 임무를 확인과
일 임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공격대 파티를 찾아서 참가하고 공격대 파티를 완료합니다. 이제 1 임무와 공격대 파티가 완료를 하였으니 유저는 새로 얻은 아이템을 테스트해 볼 것이고 새로 얻은 아이템을 테스트해 본 이후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국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 캐릭터의 미흡한 점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PVP나 다른 컨텐츠를 즐기다가 게임을 종료할 것입니다. 부분 유료화 모델입니다. BM은 일단 패키지 판매가 아니라 부분 유료화 아이템 판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분 유료화 모델 중에 제일 대중적으로 잘 먹힌 모델인 편의 아이템 판매나 치장 아이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캐시샵에서는 캐릭터 치장 아이템이나 NPC를 이제 치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플레이어의 개인 거점이 게임 내에 존재하는데 개인 거점에 NPC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거점에는 남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NPC한테 의상을 선물해서 막 원하는 의상으로 입혀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동수단이나 가방 등을 판매하고 또 던전 내에서는 게임 내에서 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맵팩을 판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내 던전에 원거리에서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을 판다거나 하는 식의 편의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작성 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스펙서를 구성하고 쭉 시간이 완료되어 2019년 최종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스플로러 제안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